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에는 한 가지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죠.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외교란 어느 한 곳하고만 친해지지 않고 양측과 친해지어 주도권을 잡는 형식의 외교 방식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입지상 미국과 중국 둘 다 버리기에는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대한민국과의 혈맹국입니다. 6.2전쟁 때 1개 야전군 규모를 보내어 총 참전군 178만 명을 보내어 멸망 직전까지 치달았던 대한민국은 나라를 도와주기도 했고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미국의 베트남 전쟁 수행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어디론가 전쟁을 할 때면 언제나 미국의 지지 의사를 밝히며 가능하다면 같이 참전도 하는 혈맹국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주한미군이 배치된 만큼 대한민국의 안보를 누구보다도 잘 지켜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반대로 중국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중국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한국도 같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당장 대중 수출이 한국의 GDP 10% 정도이기도 하고 한국 수출 전체 25%가 중국입니다.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 크기도 하고 매력이 넘치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당장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만큼 중국은 절대 무시 못하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중국을 버리게 된다면 지난 사드 보복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제에 크나큰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하죠. 이렇듯 오늘날 한국에서는 미중 양국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령 미국을 포기하게 된다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겠지만 안보를 잃어 나라가 휘청이게 될 것이고, 중국을 포기하게 된다면 미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겠지만 경제가 무너져 나라가 휘청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균형 외교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교차점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므로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냉정하고 실리적이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초이념, 초동맹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부든 통일을 안 하려고 했던 정부는 한 차례도 없었죠. 근데 문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이런 균형 외교는 한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양다리라는 것이죠. 사실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신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외교 전략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계속 균일하게 같은 친미 외교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민주당 내각이 있긴 있었으나 대체로 친미 외교를 하는 성향이 크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대체로 균형 이론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양 국가가 한국을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장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2015년에 중국 전승절에 참가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승절에 참가하여 한미 관계가 나라까지 간 것은 유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게 되어 한중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어버렸죠. 물론 이것이 강대국의 논리대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제국주의처럼 보여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처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말을 무시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이죠. 그 상상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라의 국군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던 사이에 시대가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중국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벌써 미국의 턱 밑까지 쫓아오게 되었죠.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을 긴장케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가파른 성장은 곧 군사적인 성장을 불러오게 했고 이는 그대로 경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 세력이 맞붙는 친냉전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이 이 사이에 딱 중간에 위치한 나라라는 것이죠.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두 국가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당장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 육군 해외 주둔지가 있는 평택기지가 한국에 있고 호주의 사드를 배치하는 성공하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이용하면서 한미동맹 사이를 서서히 균열시켜 나가고 달콤한 제안을 하기도 했죠. 왜냐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당장 후위에 친미 국가가 있는데 어떻게 태평양으로 갑니까? 못 나가지. 물론 미국과 중국이 우호관계일 때나 협력관계일 때는 엄청난 외교적 혜택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당장 한국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버렸거든요. 다수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립노선, 즉 균형 이론을 타는 것 자체가 외교적 고립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식냉전 시대가 더욱더 심화하자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게 선택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포기하기는 싫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선택은 어찌됐건 두 국가 모두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이 나라의 국익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일 겁니다. 가장 어렵겠지만 분명 답은 있을 겁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지금도 현명한 선택을 할 거니까요. 이 나라의 주인이기도 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결말은 여러분들이 적은 댓글 중 가장 좋아요가 많은 댓글을 바탕으로 제작이 됩니다.